교화 안녕하세요, 교화입니다. 오늘은 미쏘 시즌오프를 맞아서 미쏘 매장에 방문을 해봤어요. 쇼핑 전에 먼저 쇼핑백부터 챙겨줄게요. 이렇게 이쁜 블러스도 종류가 엄청 많아가지고 뭘 입어볼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거 제가 전부터 찝어둔 룩인데 저 뒤에는 곧 옷 구매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팔 옷도 많이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반팔 위에 걸치기 좋은 이런 얇은 블러스도 많았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룩이에요. 제가 찝어놓던 이 레이어드 원피스를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콩단추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주머니가 있는 얇은 청바지와 함께 매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글리터 소재도 들어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저는 이렇게 밑에 부분은 조금 오픈하고 입는 게 이쁜 것 같더라고요. 다음 룩은 같은 청바지에다가 위에 블라우스만 다른 제품으로 갈아입어봤어요. 이렇게 입으면 출근룩 뚝딱 아니냐고. 위에는 이렇게 퍼프가 있고 그리고 뒤에 코르셋으로 잡아주는 블라우스여서 굉장히 멋스럽게 입을 수 있어요. 이거는 미디움을 착용을 했었는데 스몰을 착용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룩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완전 귀여운 룩으로 입어봤어요. 마치 마그네틱 노래를 부를 것 같은 그런 룩인데요. 위에 이런 귀여운 하늘색 퍼프 블러스를 입어줬고 이렇게 만져주면 퍼프가 살아납니다. 앞쪽은 이렇게 리본을 묶어져 있고 이런 고무줄이 있는데 저는 안쪽으로 넣어서 입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요즘 유행하는 벌룬 스커트를 매치해줬습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다면 아이돌 룩 뚝딱입니다. 그리고 벌룬 스커트는 이렇게 주름이 안 지는 재질이어가지고 입기 편했고요. 위에는 사각사각 거리는 면 재질이에요. 네 번째 룩은 위에 블러스만 바꿔서 입어봤어요. 이렇게 약간 레이스, 여리여리한 느낌의 위에 블러스인데요. 끄릅 기장과 레이스 포인트로 아주 여성스럽게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위쪽에 레이스 포인트가 아주 귀엽답니다. 그리고 이 블라우스는 밑에 세트인 치마도 있어서 치마를 같이 매치를 해보았어요. 옆쪽에 리본으로 포인트가 있는 치마예요. 블라우스와 재질이 같아가지고 완전 시원하고 여리여리한 핏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룩을 에버랜드 룩으로 픽을 하고 이렇게 입고 에버랜드 갔다 왔답니다. 다음 룩은 조금은 시크하게, 모던하게 입어보았는데요. 이런 그레이 톤의 셔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뒤에도 코르셋처럼 묶는 게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 밑에 바지는 완전 얇은 여름 바지여가지고 진짜 교복처럼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위에 티만 갈아입어줬는데요. 요런 티
요즘 많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맨날 좋아요 해놓고 사고 싶었는데 미쏘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티가 있어서 구매를 해봤답니다. 후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바지와 이렇게 기본템인 티셔츠를 매치를 해주니까 기본 오브 기본으로 굉장히 예쁘게 연출할 수 있어요. 다음은 약간 결혼식 하객룩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는데 치마가 이렇게 시스루 레이어드 되어 있어서 스팽글이 섞여 있는 치마고 아까 앞에 입어봤던 화이트 블라우스와 같은 건데 이거는 스몰 사이즈를 입어줬어요. 저는 스몰 사이즈가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입으면 조금 더 어른스럽고 하객룩으로 입기 좋은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